위반이라고 볼수 없다. 이제 이런 발표도 이제 거기까지는 또 같이 그래요. 왜냐면 하게 우리도 됐습니다. 이렇게 그냥 네이버 같은데 그 보다가 마음에 드는 글이 있으면 추천 누르잖아. 그냥 뭐 특별히 뭐 어떤 목적을 갖지 않고 아, 이 댓글은 뭐 맞아.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거기까지는 또 그래서 이제 네. 그 당시에는 여튼 이제 국민들이 많이 놀랐었죠. 왜냐면은 댓글 흔적 없다라고 했는데 네, 나중에 여하튼 나왔으니까. 적어도 94기의 대선 관련 글에는 좋아요, 싫어요, 네, 하여간 국정원 있으니까. 직원이 네. 했으니까. 그리고 그게 선거법 문제는 뭐 없다고 할지라도 그 국정원법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국정원법에 보면은 국정원 직원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실을 유포하거나 그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국정원법에 되어 있습니다. 네. 징역 5년까지 살수 있는 이제 중범죄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희도 오늘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게 참좀 그때 경찰의 발표가 좀 재밌다기보다도 국정원 입장에선 정말 좀 편리한 발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한 네. 게, 국정원법에 보면은 사실을 유포하거나 의견을 개진한다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좋아요, 싫어요 누른 것을 의견 개진이나 사실 유포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선거법은 그 헌재 결정 통해서 표현의 이제 자유? 표현의 자유를 이제 비껴나갈 수 있게 네. 되고, 국정원법은 이게 좋아요, 싫으면 누른 거지 사실 유포나 의견 개진은 안한 거니까 그렇죠. 그것도 피해갈 수 그것도 있네요. 피해갈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참 국정원이 법률 검토를 좀 하고 이런 일을 했나 네. 보다라고 생각이 들 네. 정도로, 교묘하게, 뭐 정교하게. 교묘한지는 이제 나중에 이제 네. 밝혀지게 된 건데,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1월 2일입니다. 네. 그렇게 한 후에 다시 한 달이 지나서 1월 31일. 근데 이런 게 조사가 굉장히 오래 걸리나 봐요. 전잘 몰라서 컴퓨터에 제가 잘 몰라갖고요. 조사가 오래 걸릴 일은 사실 없죠. 왜냐면은 이제 컴퓨터가 있으면은 그것을 뭐 지운 것들을 이제 다시 찾아내고 복원하고 이런 데 시간이 그럼 뭐 걸리나요? 며칠이면 할 네. 수 있는 거고, 네. 이제 서버 압수수색을 이제 하느냐에 문제가 있는데, 서버 압수수색도 뭐 며칠 안에 사실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서버 압수수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알 수가 없는데, 어찌됐든 그때 1월 한달 후에 아무튼 예, 뭐가 한달 나왔어요? 후에 한달 후에 그 한겨레에서 한길의 기자가 먼저 했죠. 한겨레에서 그 대선에 관해서 글을 안 썼다더니 실제 올린 글이 이제 91개가 또 있다는 그런 보도. 그거를 한겨레에서는 그 여인의 패스워드를 통해서 구글링을 통해서 알아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경찰에서 이제 확보했다라고 네. 얘기해놓고 그게 뭔지는 안 네,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이를 어떻게 하는 거야, 한겨레는? 유출이 됐겠죠. 어떻게 유출이 되죠? 제가 보기엔 경찰 직원이나 이제 경찰 직원이면 한겨레에 흘린 건가요?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죠. 이제 좋아요, 싫어요를 눌렀다고 하니까 그러면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그 글이 뭔지 보자. 지금 네. 260개 글에 대해서 288번 좋아요, 싫어요 눌렀다고 네. 하는데 그럼 어떤 글에 눌렀다는 건지 한번 보자. 그럼 이제 글의 내용을 알려주게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어떤 글인지 나오겠죠. 근데 그 글에 보면 아이디가 붙어 있겠죠. 근데 비밀번호는 모르잖아요. 아니, 비밀번호 알 필요가 없죠. 비밀번호는 글을 쓸때 필요한 거지 그 글을 볼때 필요한 게 아니니까. 아,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인터넷 네이버에 뭐 글을 쓰면 네. 그 글을 보시는 데는 제 패스워드는 필요 없죠. 아, 그렇군요. 아이디만 뭔지 알면 여하튼 되죠. 그때 뭐 그게 왜 제가 여쭤보냐면 그 국정원 열하는 사람이 그 한겨레를 다 고발했거든요. 그렇죠? 그랬죠. 국정원도 한겨레하고 고발하지 않았어요? 경찰 직원도 고발했습니다. 그렇죠. 그
패스워드를 유포했다고 아이디를 네. 아이디를 그 아이디와 아이디와 닉네임 닉네임을 네. 유포한 사람을 다 고발을 한 사건이에요. 또 그랬죠. 이게 복잡해 지금. 네네. 근데 만약 경찰이 기자한테 네.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 닉네임과를 기자한테 줬으면 그 경찰도 그 잘못한 범죄 행위 아닌가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글이 이 글을 이제 올린 사람이 누군지 아는 상황에서 네. 공개적으로 그 글을 쓴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아이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보배드림이라는 보배드림이 아니라 뭐 아이디는 뭐 지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뭐 손오공이라는 아이디가 있다 그러면 뭐 손오공이라는 아이디로 어떤 글이 써 있다 이거는 공개된 사실이죠. 네. 왜냐하면 인터넷에 그냥 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하튼 국정원이가 고발했고 또 하나는 네, 이제 제가 그래, 특이한 네, 것은 네. 그 아이디를 넣어서 한겨레에서 구글링을 하니까 뭐 다 나왔다는 건데 네. 그렇게 쉬운 건가요 그게? 아이디 예를 들어서 아이디나 닉네임이 아주 특별하면 네. 뭐 아이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떡하면 금방 찾을 그렇죠. 수 있다 이 네. 의미죠. 아이디가 그냥 컴퓨터다 그러면 컴퓨터란 말 가지고는 그 독특하지 않으니까 네. 너무 많은 글들이 올라오겠지만 네. 아주 독특한 아이디를 썼다면 그리고 아이디가 뭐 그런 아이디도 많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말로 돼 있는 뭐 박영신이라는 걸 영어로 친 뭐 그런 거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독특하니까 네. 그런 것들을 금방금방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여하튼 근데 재밌는 것은 한겨레에서 그렇게 구글링을 통해서 네.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를 왜 경찰은 뭐 한 달씩이나 시간을 끌어갖고 그게 좀 이상해요. 그게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우리가 뭐 사실 국정원 얘기를 하려는 거지 경찰 얘기를 하려고 네. 한 건 아닌데 어찌됐든 참 미스터리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좋아요 싫어요를 그 같은 아이디로 그러니까 찾아냈으면 그걸 찾아냈으면 그 아이디로 쓴 올린 글도 나오던데. 당연히 이미 1월 3일 날 그 좋아요 그 추천 반대 발표할 때 이미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발표 안 하고 지금 1월 31일 날이나 네. 한겨레에서 이제 찾았다고 하니까 한겨레에서 먼저 찾았다고 하니까 그쵸, 그 네. 한겨레 보도 후에 시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또 여하튼 댓글들이 나왔어요.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게 아니라 한겨레에서 이제 찾았다고 하면서 경찰에 추궁을 하니까 경찰에서 확인을 해줬죠. 수사 경찰서에서 네. 아, 그 올린 건 맞다. 거꾸로.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국민들이 이제 놀라게 된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국정원법 위반 문제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네, 왜냐하면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어요. 의견을 개진하고 사실을 유포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어떤 글을 올렸는지 네. 뭐 조금만 말씀드리면 네. 그 뭐 해군 기지 뭐 어쩌자는 거지. 뭐 해군 기지 예산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행이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뭐 정말 어이가 없다. 뭐 눈과 귀를 틀어막고 오직 입만 열고 있는 반대 세력 덕분에 국가 안보가 보류되고 말았다. 예, 해군 기지. 예, 해군 기지에 관한 하는 글이에요. 예, 예. 또요. 그리고 48번째 해외 순방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뭐 내일부터 5일간 인도네시아 태국을 순방한다고 하는데 48번째 해외 순방이라고 하는데 압도적인 역대 최고 정말 대단한 것 같다. MB는 진짜 해외에서 더 인정받는 스타일인 듯 어쨌든 나뭇잎과 관계없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 칭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글들이 과연 대북 그 이거는 심리전하고 이제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제 이런 이 글의 내용은 오히려 대북 심리전은 분명히 아닌데 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국정원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그 내용 네. 중에 박근혜라든가 문재인 또는 안철수를 비방 또는 지지하는 글도 있었나요? 제가 그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이런 글에 대해서는 뭐 저는 아는 바는 없습니다. 네. 예, 저도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알려진 것만을 그 네. 이제 말씀드리게 된 건데, 그 추천 반대를 그 이제 추천 반대를 하는 것, 네. 추천 반대를 한 글에 대해서는 그 문재인에 관한 그런 글이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글에는 반대, 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에는 찬성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있었다고 해요. 네. 네 예. 몇 건이나 되나요?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아요. 그게 이제 94개. 합해서. 예. 지 예. 합해서. 예, 예. 네. 좋아요 싫어요 누른 글이. 그런 후에 이제 근데 그게 다 저기는 아닌 것 같은데 두 후보에 대한 그 찬반은 꼭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후보에 대한 그러니까 후보를 지지하는 글에 그러니까 이제 한 달이 건너는 거죠. 예.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글에 찬성 반대를 누른 네.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그 후에 어떻게 흘렀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분이 그래서 우선 국정원법 위반 논란이 지금 있는 네, 거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이 직원이 민간인들에게도 그 이제 아이디와 이제 패스워드까지 줘서 그 사람도 도와서 했다. 그 사람들도 이제 글을 올렸다. 그래서 그 글이 지금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을 거다.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 그 글이 뭐 몇 분 차이로. 네. 다른 IP에서 올라오는 그런 글들이 이제 발견이 되죠. 같은 글이? 다른 글이. 네. 근데 같은 아이디로. 아, 같은 아이디로. 예. 근데 그렇다면 이제 그 아이디를 사용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왜냐면 누가 도와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1분 안에 뭔가 입력하고 그쵸? 또 예, 1분 네. 안에 뭐 몇 킬로를 가 가지고 또 입력하고 이렇게 네. 할 수가 없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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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그런 그럼 뭔가 조직적으로 했던 냄새는 분명히 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뭐 고시원에서 무직 상태로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월세는 이제 꼬박꼬박 냈는데 그 수입원이 무엇이었느냐? 네. 혹시 이제 국정원 직원이 준 돈이 돈을 아니었는데. 돈이 아니었느냐 이제 이런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도 그 이 뭐 제2, 제3의 인물이 예, 글을 올린 것은 지금 확인을 좀 해줬고요. 네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게 되면 이것이 개인 자격으로 아니지. 한 거라고 이제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가 그 팀을 예, 예. 조직적으로 관리했었던 예. 썸바디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 분명한 것은. 왜 자기 아이디 패스워드를 딴 사람한테 줘가지고 그렇죠. 그 비슷한 글을 올리도록 네. 하겠어요. 그게 업무나 그렇죠.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메시지도 위에서 내려왔을 수도 있죠. 이런 메시지를 뿌려라 이렇게. 그랬을 수도 있고요. 이거 뭐 의혹이지만요. 예, 예. 뭐 그건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 의혹이 제기됐던 게 그 직원이 틀림없이 국정원 직원인 건 맞는데 계속 그 방에 있으면서 하루에 2시간만 이제 국정원에 다녀왔다는 네. 거거든요. 어떤 직장이 2시간만 네. 다녀오냐. 네. 이제 이걸 뒷받침하는 그런 그 내부 고발이 이제 여러 차례 있었죠, 사실은.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좀 자세히 네. 보시면 되는데 네. 예, 거기에 몇 명이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그 부서에서 일을 하는지가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그 국정원 직원이 2시간 동안 국정원에 갔을 때 자기가 올렸던 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네. 그 상관에게 그리고 상급자가 어떤 글을 올릴지를 또 지시를 하면 네. 그걸 받아오고 그렇게 2시간을 썼다. 네, 쓴다. 의혹을 가질 수 있죠. 충분히. 네, 그런 내부 고발이 있었는데 네. 그런 내부 고발자 그 지금 세 분이 지금 파면 됐습니다. 국정원에서. 네, 네 파면 됐어요. 예, 예. 이게 참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 국정원이는 어디 갔어요? 지금 수사를 그냥 받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면은 아직 안 되고. 네, 예. 네. 파면은 안 되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국정원법 위반일지도 모르는 일을 지금 국정원에서 하고 있으면 네. 그거를 이제 외부에 그 밝힌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외부에 제보를.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일하는데 회사에서 어떤 뭐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난 양심상 이거 못 하겠다. 또는 양심상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으로서 알려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 이걸 이제 공익적 제보라고 해서 그 보호해주는 법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 그런 법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파면 당하신 분들도. 근데 늘 그 폭로 내부의 비리를 폭로했었던 사람들 끝이 다 비참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조직에서도 결국 쫓겨나고 또 그 제보를 받은 쪽에서도 그 사람을 중용을 안 하고 결국 활용만 하고 그 옛날에부터 그런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희생타가 많이 됐죠. 오히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또 이용을 당하니까. 네, 그런 분들을 이제 그 중용을 하려는 이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과거에 그 군에 대한 그 공익적 제보했던 이제 이지문 중위, 네. 이분은 지금 호루라기 재단이라고 해서 공익 제보자들을 도와주는 일만 하는 그런 NGO가 있습니다. 네네. NGO 이제 상임이사로 활동을 최근에 시작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파면 당하신 분들도 네. 이 공익 제보자로서 이제 보호받는 네, 그러게요. 아, 예, 필요할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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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좀 사회 분위기도 좀 만들어져야 되고. 네, 네, 네. 국정원은 뭐 이제 조직 논리 내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어떤 뭐 징계를 뭐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것이 타당했는지도 아마도 이제 국감이나 이런 데서 다뤄질 것 같습니다만 네.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하튼 이 문제는 그 지금 그 원세훈 국정원장이 아직 임기가 도대체 언제까지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새 정부의 국정원장이 분명히 바뀌긴 할 텐데 네. 아직 그 임명이 안 돼갖고 언제까지 가는 건지도 사실 참 답답한데 국민들이 보면 답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국정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권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누군지 모르는데 여하튼 원세훈 씨가 저는 여기서부터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촛불 집회, 이명박 정부의 촛불 집회 이후에 국정원에서 그 여론을 마사지하기 위해서 꼭 대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이명박 정부 초기에서부터 그 여론 마사지 팀이 국정원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최종 책임자가 원세훈이다. 뭐 이런 루머가 자꾸 돌았었거든요. 네, 네. 물론 루머입니다. 확인은 안 되고 요즘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현우 씨 아시죠? 법정 구속된 거. 그런데 저기 이번에 내부 고발된 분들이 이제 파면되면서 네. 기밀 유출로 파면이 됐기 때문에 네. 국정원에서 간접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을 해준 거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예, 예. 왜냐하면 기밀 유출제니까 예,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기밀 유출이 아니라 이제 명예훼손이나 그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 예, 포인트예요. 품위 위반 이럴 텐데 네, 기밀 유출 기밀 유출이라고 했다는 거는 그런 일이 실제로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세 분의 그 내부 고발자가 이제 어차피 뭐 쫓겨났으니까 네. 앞으로 더욱 더 적극적으로 그 국정원 내에서 과연 지난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힐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고 그래서 좀 다들 그분한테 그분들한테 좀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아마 지금 상당히 위축되셨을 테고 그 되게 이제 두려우신 상황일 텐데 이분들이 좀 국정원의 좀 진실에 대해 진실을 좀 밝힐 수 있도록 네. 좀 많이 좀 보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 한 10수년 전부터 그 유명하신 분이 있었는데 내부 골발해서 네. 근데 그분들도 결국은 다 제보를 받은 쪽에서도 쓰지 않고 우리 사회가 또 이런 논리가 있어요. 어떤 이중적인 잣대가 있냐면 좋게는 어떤 조직 내에서 비리를 제보를 하면 그것을 용감한 행동이라고 보기보다는 조직을 배반한 놈이다. 네. 이 논리가 또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번 죽는 거죠. 그렇죠? 그 직장에서 잘려서 죽고 사회에 나와서는 조직을 배반한
정말 나쁜 놈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삼성에 고발한 김용철 변호사도 굉장히 지시를 받고, 특히 그분 같은 경우 호남 출신이라 저래서 호남을 쓰면 안 돼. 뭐 이런 얘기까지 그때 확 돌았었거든요. 근데 그 김용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고발했을 때도 삼성의 어떤 그 내부 비리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사람들도 네. 김용철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제 좀 별도로 평가를 했던 이유는 김용철 변호사가 사실은 그런 비리를 자기가 직접 수행을 했고 또 월급도 1년에 100억? 그렇죠. 예, 그렇게 많이 이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제 와서 고발한 건 잘한 거지만 또 그 전에 했던 일은 또 잘한 게 아니다. 진짜 지가 자기가 그렇죠. 변호사 받고 뭐 나중에 삼성을 협박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김영철 변호사님도 본인도 이제 그런 걸 이제 아시니까 상당히 그 뭐랄까 좀 참회하는 그런 좀 낮은 자세로 가신 거고, 그게 뭐 꼭 그 김영철 변호사를 김영철 변호사를 더 이상 믿지 못해서 뭐 이렇게 그 왕따 시킨다거나 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는 뭐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사건이 다르다. 네, 그냥 과거에 이제 했던 일에 대한 어떤 좀 자숙의 시간이 네. 좀 필요하다고 본인이나 외부에서 보고 있는 거죠. 여하튼 이번은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실히 알려면 이 내부 고발자 세 분이 굉장히 보호되면서 동시에 사적인 보호가 되면서 동시에 어떤 그 내부에 있었던 일을 이제 보다 확실히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분들이 익명으로 사실 이분들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기 때문에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맞다면 오마이뉴스나 이제 이런데 내부 고발을 한 내용을 보면 이미 사실 매우 자세하게 네. 해줬고 그 정도 내용이면 사실은 경찰이 지금 압수수색 해야 됩니다. 국정 네, 국정원 국정원 압수수색해서. 네. 심리 정보 심리 정보국 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거기 이제 자기가 올린 댓글 뭐 매일 두 시간씩 가서 보고했다고 하니까 네. 뭐 그 보고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그게 것들 뭔지. 좀 예, 예. 그럼 지금 국정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뭔가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대북 심리 활동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행간을 잘 읽어보면 네. 기본적으로 뭐 해군기지를 반대한다라거나 뭐 4대강 반대한다라거나 이런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사실 종북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것도 좀 이상한 논리네요. 그래서 4대강은 환경론자들도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글이 있으면 그런 글에 반대를 하는 게 사실은 대북 심리 활동을 하는 심리 전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 상당수를 사실은 북한 요원으로 네. 치환해 버리는. 네. 물론 이제 다 추측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비스무리하게 예단해 놓고. 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게 대북 심리 전의 일환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정원은 이제 두 가지 얘긴 거죠. 하나는 이 대북 심리 활동의 일환이다. 또 하나는 이제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글들은 국정원 직원 개인이 그냥 개인적으로 정치적 표현을 한 거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요는 네. 이거네요. 여하튼 그 내부 고발자가 내부의 비밀을 유포한 죄로 잘렸으니까 분명히 어떤 행위는 있었다. 네네. 라고 분명히 보여지고 네. 더 중요한 것은 그 국정원 여가 했었던 일을 국정원의 최고위층이 뭐 예컨대 4대강에 대한 그 옹호라든가 해군기지에 대한 정당성을 네. 주장했었던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다 대북 심리전이라고 했을 정도로 그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점. 뭐 그리고 이제, 대북과 네. 종북과의 관계 등등에 있어서 국민들을 거의 반 그 간첩 비스무리하게 생각한다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 검토가 아무튼 있어야겠네요. 그렇게 우리가 예단할 수 없지만. 예, 예, 예.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 예, 그런 글들을 대북 심리전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그 국정원에 대한 어떤 견제를 국민들이 할 수가 있나요? 국감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다루어야 될 테고요. 네. 그리고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요. 지금 그런데 이 사건이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핫 이슈였었는데 의외로 민주당이 조용해요. 왜 그렇죠? 아, 뭐 민주당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정치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서 민주당에서도 그 계속해서 뭐 비판하고 또 그 요구들 하고 전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예전에 같으면 당연히 야당이 뭐 어느 쪽이 야당이 됐었어도 이것이 선거 때 큰 변수였었다는 뭐 길에 나와서 뭐 데모를 해도 억울할 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의외로 조용한 것 같아요. 의외로 조용했던 이유는 아마 이제 그 김행 부회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그 대응이 좀 미흡했죠. 왜냐하면 민주당의 대응이 미흡했다. 민주당의 대응이 그러니까 미흡했다기보다도 좀 방향이 잘못돼 있었다고나 할까. 왜냐하면은 도리어 그 국정원 그러니까 선거 전에 보면 댓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댓글이 없다. 네. 네. 그러니까 댓글이 없는 상태에서 이 민주당이 지금 너무 약한 걸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내부적인 어떤 비판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박지원 씨가 처음에 잘못했다. 네. 하지 말라고 그랬었다. 네네. 이렇게까지 또 얘기하니까 좀 민주당도 여기에 자중질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하튼 어떤 특정 정파와 상관없이 국정원이 대북 심리전을 그 이후로 뭐 4대강을 찬성한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그 댓글 알바단 비슷한 거를 했다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거 자체는 여하튼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대선보다도 저는 이 국정원에 대한 진상조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터졌을 네, 때. 네, 네.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잘 원래 지금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선하고도 상관없이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 4대강 옹호하는 일 이런 것들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국정원을 사유화하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네. 그거는 현 그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냥 국정원이 신현 노릇을 했다 이 얘기뿐이 더 됩니까? 권력 유지도 아니고 사실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국정원을 결국 사건의 요지는 그거예요. 보니까 네. 그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 시절에 최측근이었던 원세훈 씨가 국정원장으로 정말 국정원장을 할 수 있는 경력이 없었던 사람이 가서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국정원을 사적 용도로 썼다 이것이 문제 핵심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이 박 당선인도 네. 예, 그 국정원장을 누구로 임명할지 네. 예, 저희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네. 국정원이 지금 분단 상황에서 지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대북 그 정보에 대해서는 뭐 핵실험이랄지 미사일 발사랄지 여기에 대해서 항상 그 정보가 늦다라고 네. 계속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거 하고 있으니. 네, 예, 예. 이걸 하고 있으니 이제 어려운. 그때 어느 일각에 막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원세훈 국정원장이 가장 많이 챙겼던 그 부서가 그 부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래도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정원이 그동안 국민의 세금을 기밀비로 쓰고 있거든요. 세금 공개 그 예산 공개도 안 하고. 그쵸. 지금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겠고 돈을 얼마 쓰는지도 모르고 있는 판인데 거기서. 만약에 그 원세훈 국정원장이 사적인 이유로 국정원을 그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썼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밝히면 되냐.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매번 보고했었던 문서가 뭐냐. 이것만 밝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아마 만약에 그 보고 문서에 4대강 홍보 관련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역할을 했었다라든가 뭐 해군기지의 그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었다라는 것을 주기적으로 보고를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 임명받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거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국가 기강을 문란시킨 죄죠. 대통령과 그렇죠. 국정원장이 국가 기관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잘못은 엄청난 사례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일종의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사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네, 저도 대선과의 네. 무관하게 그렇죠. 그 활동이 지난 5년간 있었던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선 시점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그 팀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밝히고 그리고 원세훈 국정원장으로부터 당 대통령이 무엇을 보고받았는지를 밝히는 데까지 가야지 그러네요. 이것의 진실이 밝혀진다. 네. 결국 문제 핵심은 거기에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사적인, 아니, 너무나 작은 것들에 네. 지금 내려서 그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워터게이트 이후로 청와대든 백악관이든 이제 대통령 시설 내에서 아마 녹취록 같은 거는 이제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구두로 보고 했다면 네. 기록이 뭐 남지 않았을까. 아니 그러면 예컨대 그래도 네. 뭐 그 팀의 얘기를 그래도, 네. 누가 원세훈 국장한테 보고를 했고 또 대통령이랑 단독 독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하튼 뭐 보고를 했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저는 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라도 빨리 그 박 당선인이 이 후속 네. 인사가 지금 이번 후속 네. 인사가 전반적으로 늦다고 지금 예, 양쪽에서 다 지금 네. 난리가 났는데 예. 그래서 저도 빨리 당선인이 해서. 빨리 국정원장을 예. 빨리 갈아서 예. 갈고 나서 새 국정원장이 이것을 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새 국정원장이 이제 그 들어서기 전에 이제 현재 국정원장이 이제 현재 있는 기록을 뭐 폐기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네. 뭐 역대로 있어왔으니까. 그래도 근데 뭐 사람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노회찬 엑스파일 경우도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 김영삼 정권 말기에 국정원에서 그 동안에 해왔던 것이 이제 소위 이제 그 민주화 세력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지배세력 민주화 세력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국정원에서 그 자료를 폐기하느라고 그 국정원의 그 굴뚝에 연기가 끊이지 않았다 뭐 이런 루머 들어보셨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그 직원들이 이런 기록은 남겨놔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 나오거든요 국정원.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결국 이렇게 되면 자꾸 우리 사회가 의혹만 양산되는 그래서 국민들이 너무 피곤하거든요. 저는 이 국정원의 핵심은 굉장히 심플하다고 봐요. 원세훈 국정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는지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5년 전 취임해서 어느 시점부터 있었는지 임기 말까지 그것만 밝혀지면 국정원은 두 사람이 사적으로 그 국가기관을 농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밝힐 수 있는 그 단추라고 봐요. 그래서 그 밑에서 좀 수사를 한다고 저게 그 경찰 손에 맡겨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국 빨리 새 국정원장이 임명이 돼서 이거 관련해서 철저히 한치 의혹도 없이 해야 국민들도 피곤하지 않고 그거 사실은 박 당선인도 깔끔하게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저는 저기 국회 역할도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행정기구 감시하는 게 이제 국회인데 네. 민주당도 이제 기죽지 말고 이게 이슈가 그럼요. 이슈를 잘못 선택했다는 게 아니라 이슈는 잘 선택했는데 그거를 이제 처리가 우선 댓글을 네. 먼저 확보하는 어떻게 해서든 댓글을 먼저 확보하는 네. 이제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많았었는데 그걸 이제 좀 하지 못한 그런 게 네.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네 이제라도 그리고 이제 선거 끝났다고 해가지고 또 관심을 안 가지게 되면 그거야말로 또 정치적인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사실은 이건 국정원의 활동을 제대로 통제하는 건 우리 백년지대계의 문제인데 그렇죠. 예, 계속 더 관심을 가지고 네. 물론 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예, 국회가 입법부에서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면 특히 국정원을 견제하지 못하면 국민이 어떻게 국정원을 견제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즉 새 국정원장이 이것은 의지를 갖고 파헤쳐야지 되고 국회 역시 새누리당 민주당 탈 것 없이 정파 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이것은 만약에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국정농단이거든요. 그것이 팩트라고 치면 저는 대통령과 이미 뭐 이틀 후면 퇴임하실 분이긴 하지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원세훈 국정원장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네.
동의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